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의 꿈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이 앞에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와 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애굽의 세계 제일 강대국 그 애굽 바로왕을 꺾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려오고 애굽을 초토화시켜 갖고라도 건져내는 전능한 하나님. 홍해 바다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니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건 뭐냐?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까지 그냥 딱 찢어서 그냥 넣어주겠다가 아니고 네가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크게 기도해라. 내가 그것을 채우는 것은 전능하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복을 주시고 형통히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 뭐라 할까? 나는 너희들을 진실로 사랑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가지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나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아담이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각종 짐승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고. 그러면 짐승이 얼마나 수가 많아요. 그 이름을 다 지어주고 부르고 할 정도라면 아담의 IQ가 어느 정도 됐을까? 굉장한 거예요. 죄를 짓고 영적인 죽음하고 타락을 하니까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고 또 제한된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다시 회복을 원해요. 형상이 회복되기 원해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서 복도 받고 형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원한 것은 형상이 회복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모습 닮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주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건데 영적으로 산다. 다 영적으로 산다. 한마디로 믿음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혼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사는 것은 혼으로 사는 거고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라.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복준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을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우리는 당장 내 문제 좀 해결해 주면서 있고 뭐 내면의 변화하고 영적인 것이고 뭐 성령 충만이고는 둘째고요. 당장 발등에 불이나 좀 꺼주시고요. 나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고 힘들고 어려워요. 천국만 좀 보내주세요. 좀 적당하게 좁은 길 그냥 좀 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돼. 하나님의 원칙,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는데 내가 너를 만들어서 깨뜨려서 바꾸기 원하신다.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다 설명을 하는데 끝에 16절 읽었거든요. 미리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고 반석에서 나온 꿀로 늘 만족해 하리라. 나중에 꼭 그 시편도 끝에 보면 복이 나와요. 복이. 그 중간에 그렇게 하기 원했는데 너희들 안 했다면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쏘고 하시고 지금 16절에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지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오늘 또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데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자, 우리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바라는 목표, 믿음이란 자체가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목표가 실상, 허상이 아니고 또 보지 못하였지만 내 마음에 본 것 같은 내 마음에 증거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은 믿음이 바란다는 것은 꿈을 꾼다.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믿음이라 본 땅만큼 본다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보아라. 네 땅이 전부 네 눈으로 본 것이 전부 네 것이 된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늘 우편을 바라보아라. 네 자손 유아같이 많으리라 할 때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무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별, 뭐 그 당시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에 별이 총총총총총 있었거든요. 어? 지금이 공해로 좀 안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공해가 있겠어? 얼마나 많은 뭐 어머 네 자손이 유아 같이 많으리라.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뚝딱하고 아들 준 것이 아니고 75세에 불렀고 100세까지 25년 동안 훈련 연단시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그 많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하게 원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만들기 원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큰 복받기 원하시 아멘하세요. 오늘 영적 법칙을 잘 깨달아. 절대 이 법칙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원리대로지 원리를 초월하지 않아요. 믿음이 마치 수도관 파이프와 같아요. 수도관이 큰 만큼 물이 많이 흐를 것이고 전선 줄이 굵은 만큼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런 믿음의 크기만큼 꼭 일을 해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목표가 있어라 하는 거예요. 바라는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네 입을 넓게 열라는 것도 지금 연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꿈을 꾸고 넓게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에 먼저 뭘 줬어요? 꿈을 줬어요. 해와 달이 저르라고 11별이 저랑 모습을 봤어요. 11별이 저랑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영롱한 꿈이 이야 11별이 저라고 해와 달이 저란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놀라운 믿음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놓고 그런 사람 만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야. 여기서 요셉은 자화상 이게 중요합니다. 자화상은 자기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그대로 되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야. 자화상이 깨뜨린 사람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정탐꾼의 자화상은 메뚜기와 같았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죽을 뛰다 뛰다 죽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왜 메뚜기라고 하냐고요. 벌써 생각 자체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는 언학자손 철병했고 대단하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 메뚜기? 메뚜기 같은 네가? 메뚜기가 홀딱홀딱 뛰다 죽어라. 무슨 얘기냐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안악자손 절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안악자손 절벽과 정벽이 높고 적군이 많고 문제가 크고 어렵고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는 환경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믿음의 관계야. 얼마나 이게 중요한 원리인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얻었고 10명 부정적인 사람은 그 즉시 부정적인 말 듣고 백성들이 울고 탄식하고 난리 났을 때 그 10명 그 즉시 즉사해 죽여버려요. 물어볼게요. 10명이 그렇게 죽기로 예정됐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기 예정됐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고 복준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따위 말하냐. 오늘 또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형통한 복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해가지고 왜 너희들의 생각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정말로 말씀이 빗나가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나는 전능하다. 뭐든 할 수 있는데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를 그 정도밖에 대접 안 하냐. 하나님답게 좀 대접해 봐. 오늘 환경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봐.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사한 믿음인가? 생명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인가? 복받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어떤 사람 복받고 왜 못 받습니까? 문제는 믿음 차이예요. 믿음의 능력이요. 이 설명에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룰지만 의심이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상 같은 문제도 말을 해야 돼요. 바다에 던지라 믿음이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름 고자. 99세의 아들도 없는데 동네 사람 얼마나 창피해요.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여주인 입으로 신으고 다니래. 믿음은 예,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해야 전과잖아요. 언어의 능력이 신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창조 때문에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이 그대로 능력이 있고 말이 그대로 역사가 나.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영으로 들어가고 귀신 나가버려요. 오늘 지금 내가 믿음이 말하면 여기 말진 말 들으면 여러분 영의 생명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로 믿음이 문제인데 왜 믿음이 저 정도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속상해요. 정말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 오늘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꿈을 꾼데 중요한 것이 비전을 가져야 비전. 야망은 내 욕심인데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안에 온 것이 비전이 된 그 믿음에 바라는 비전이 된 거예요. 비전은 100%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꿈을 꾸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 계획이 국무총리 삼는데 국무총리 삼는데 먼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만들어 쓰신데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꾸세요. 그럼 요셉 얘기요? 성경 얘기는 요셉 얘기 내 얘기고 오늘 모세가 내 얘기요. 오늘 내 것으로 받으면 그대로 돼요. 아멘이죠? 왜 내 것으로 못 받아요? 나는 받아요, 그냥. 받자고요. 받아. 응?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꿈을 꾸게 만들어. 바라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네게 응답할까 네가 알리면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자 믿음인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뭐냐 비밀한 일이 보여. 그게 꿈이요. 미래에 이렇게 되겠다면 그걸 약속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비전을 내가 꿈을 꾸 믿음의 꿈을 꿨어요. 보여준 꿈도 꿨지만 내가 믿음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 그걸 현실로 하늘에 있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끌어당겨 내린 게 기도란 말이야. 현실화 시켜야지.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 현실이 와야지. 현실에 돈이 와야 되고 땅이 와야지. 그건 네가 해. 주세요. 기도해. 아 힘들게 이거 기도 꼭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너 나 만나잖아. 만나면 뭐 들라고요? 만나야 너하고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너는 나를 닮아. 내가 만들게. 네 안에 내가 말씀을 쭈물떡쭈물떡 해갖고 너를 걸어 만든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걸어간 빛 앞에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왜 꼬라지가 이렇게 안 죽어요. 아니 지금 이것 따르고 기도다가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막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내 속을 막 주물떡 자르고 만들고 스스로 그래갖고 막 거르게 해주고 울고 막 기도해.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아니 준다고는 해놓고 안 줘. 그리고 계속 끌고만 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드신가?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셔가지고 빨리 안 줘. 어떻게? 계속 보현을 줘. 고춘데 때로 응답 하나 주어. 그 맛보기가 그 그렇게 해서 끌고 가. 계속 끌고 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결국 우리 빚으시더라. 빚으신다. 빚어버려요. 만들어. 근데 사실은 내 목표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영의 생활이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좋아. 기도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세임의 음성 들리면 내 마음에 사랑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막 영의 세계를 하니까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네. 막 꿈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음성 들리고 막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아, 목사님 그것은 좀 잘된 사람 얘기 아니 나는 현실이 다급하다 말입니다. 지금 막 믿음의 꿈 크게 꾸고 말 것도 없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뭐 꿈을 크게 꾸요. 당장 눈앞에 것도 해결하기 힘든데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 은혜인데 땅을 산대. 연합아파트 저 안에 종축장 그땐 종축장이 돼지 키운 그 똥 냄새 난 그 옆에다 개척을 했어요. 땅을 이제 달라고 해갖고 지금 난강병원 짓기 전인가 칠 때가 앞에 땅 한 100평 나왔어요. 그걸 사야 되나? 근데 제가 이쪽으로 하자고. 여기도 전혀 들판이에요. 들판. 근데 이쪽 가야 된다고. 온천도 가야 된다고. 앞으로 그냥 그때 13명이 건축이 집사가 13명이요. 그때 성도가 100명 됐는데 집사 수가 13명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막 세진자 전도만 되기 때문에. 그 다 13명이 건축이었는데 여기 땅을 보고 왔어요. 13명 다 반대. 다 반대해 버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까 100명 모인 교회가 그 동네 앞에 100평을 사면 됐지. 뭘라고 샀는 거죠? 그 470평 그 큰 땅 사갖고 뭐 들라고 이러네. 와 전혀 그 내가 딱 그랬어요. 앞으로 발전 지역은 이쪽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부 100% 반대를 해. 해볼 수가 없어. 회계사님 얼마 돈이 600만 원, 4천만 원 주시오. 나 혼자 계약해 버렸어. 그때 뭐 통과할 가능 전혀 없으니까 이런 저질러 버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맞고 잔금 막느라고 혼났네. 나 혼자 저질렀으니까 내가 이제 그 막아내야지. 그때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러면 저 연합밭이 개발도 안 되고 지금도 거기 샀으면 못 얻었어. 그 동네 앞에 사재 뭐라 470만 너무 큰 땅이래. 큰 땅이에요. 앞으로 주차장에서 있지 않나니까요. 그때 40년 뭐 전에 뭐 몇 년인가 30 뭐 자가용 어쩌다 안 돼 있어요. 거의 무슨 주차장 필요해요. 그야 근데 내 말이 맞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하고 막 키웠잖아요. 내가 그 꿈을 안 꿨더라면 제가 이제 개척 뭐 창립 중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 더 하게 되는데 항상 한 3, 4년 모여서도 이 운천동 이쪽 중 안돼 저기 돌고개 너무 이쪽에 보던 큰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광양교회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500명 모여 거예요. 다 부럽대. 500명 모인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보인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쪽 지역에 1,000명 모인 교회는 있어야 돼. 아주 입으로 예우고를 맨날 1,000명 모인 교회, 1,000명. 우리 앉아있어. 전도사님, 내가 1,000명 교회 장로 한번 해봅시다.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그럼 이사 갔다가 그냥 여기 와서, 와, 다 꿈대로 됐네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무튼 꿈을 꾸자. 믿음의 꿈을 꿔야죠. 꾸어야지. 그런데 꿈을 꾸고 싶은데 누가 꾸어질까? 야, 이게 중요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에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랬고요. 필립 브룩스는 나는
뭐라겠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 내 능력의 수준에 구하자고 나는 이 일에 맞는 능력, 그만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십몇 년 전에 중국 선교를 가갖고 상해시를 걸으면서 내가 그때 상해시가 얼마나 크니 나 놀랐네. 뭐 지금은 더 크겠지. 100층 빌딩이 축을 이루어요. 63 빌딩은 얘기요. 쭉 세보니까 와 너무 막 그 뭐 100층 빌딩 너무 많아. 막 축을 이루어. 뭐 인구가 얼마나 뭐 서울보다 더 많아지. 근데 교회는 하나도 안 보여. 없어. 지하교회고 어디가 하나 붙었는지 모르겠고 안 보이고 그때 막 부은이 나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 상해시가 그때 1,400만인데 아마 공식은 2,000만인데 그래 비공식은 2,000만인데 어쨌든 간에 그 1,400만이라 해도 1,400만 영혼 다 주어도 저는 하나님 양이 안 차요. 왜요? 중국의 영혼 14억이거든요. 1,400만은 100분의 1인데요. 이거 이 영혼 다 줘도 양이 안 차요. 양이 안 차요. 100분의 100이 안 되잖아요. 11조 준다면 1억 4천인데요. 최소한 11조는 주셔야지. 그리고 막 계속 돼. 하루에 7시, 8시에 거기도 말하고 해서 미쳤죠. 아버지, 이 영혼 어떻게 해요? 막 내 가슴이 뛰더라고. 이 영혼 다 주셔야 돼요. 계속 기도만 해. 자, 나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왜 그랬을까? 난 주님의 마음을 좀 말 것 같고 영혼이 지옥 간다는 생각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비전을 꿈, 누가 꿈을 꾼 거 아닌가? 주님 사랑한 사람이 꿈을 꿔요. 간단해.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간 것 건져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막 안타깝게 내가 누가 기도 많이 한가? 비전이 큰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그 비전이 바라봐지니까 꿈이 생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요. 어? 정말로.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재밌어. 어? 하나님 세계 선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기도가 잘 돼. 몇 시간도 기도가 돼.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어? 꿈을 꿔야지. 기도를 해야지. 입을 넓게 열어야죠. 어? 이번에 누구 만났는데 아 나보다 막 젊어지대. 그러지. 너 늙도 안 해. 나 안 늙어. 요즘에 헤어스타일도 바꿨어. 나 젊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난 안 늙을 거예요. 아멘. 꿈이 있거든요. 내가 피비리 여기 다니면 쓰고 있어. 아, 아니요. 어? 꿈을 가지니까 예, 뜨거움이 있고 꿈을 꾸니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 막 그러니까 빵빵 뭐 일을 저지르니까 머리가 아프도 여러분도. 근데 어쩌고서 해야지. 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자고요. 뭐 때문에? 영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꿈을 꾸고 이불을 시인하고 그 꿈이 없었다면 여기 이제 건축했어요. 저쪽 해놓고 그게 96년대 98년도 99년 IMF 갖고요. 빚에 도저히 아 감당이 안 돼. 여기 저 주차장 있는데 빨리 팔자 하더라고. 아이고 빨리 팔아야 됩니다. 하루 계산하니까 뭐 얼마 이자가 나고 어쩌고 한 달에 3천만 원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들 놔두면 다 넘어가면 한 달에 만약 3천만 원 해계입사 장 따와갖고 딱 계산 딱 뺐더라고. 그네 우리에게 부도 안 나요. 나 두 명을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신용지표고 그랬더니 다 그래도 그리고 건축하고 견뎌내잖아요. 저 땅 안 팔고도 되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쓰겠냐고 지금 저것도 부족한데 지금 내가 꿈이 없으면 적당하니 안 주고 말지 내가 안 주겠냐고 꿈이 있는데 나 우리 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더 깨일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에 무엇이 되냐 안 되냐는 둘째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했다. 동행. 동행의 기쁨이 있고 선생님의 음성이 듣고 영적 생활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그때그때 응답도 주고 음성도 주고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믿음, 기도, 성령 이 순서 딱 보세요. 믿음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에서 충만한 만큼은 누가요? 성령이죠. 또 기도, 믿음, 성령 기도하고 믿음하고는 같이 가니까 그러면 기도에서 믿음을 예수를 믿음 예수를 통과하면 성령 오게 돼 있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서 교제하냐 이걸 물어봐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육신이 죽어야 되고 자아 깨야 되고 영의 사람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의 사람으로 동행하는 성령의 교제 인도 이게 최고 수준이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기도 한 시간 겨우 하고 한 30분 오고 그리고 뭘 응답받고 보여준 거 있어? 응답 있어? 응답이 있냐고 보여준 거 있냐고요. 어?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어? 자, 이 땅 사놓고 부도 여기 받았다겠죠? 3일 금식했어요. 여기 이사하기 저쪽에 있었을 때. 금식하고 분명히 응답이 있었어요. 그거 믿고 신집한 거예요. 신집에 돈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자체가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자체가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얻었냐고 그래서 얼마 크게 됐냐고 아니고 나는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했고 음성 들었는데 그걸 보여준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리면 어쩌겠어요. 괴로울 일이지. 영이 잘못되면 어쩌겠어요. 큰일 날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제해서 인도받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그래서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책이 나오고 만들어지고 저는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저 여러분 탐독이 오네요. 예, 내 개인 얘기가 여러분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받은 비전 받았어. 그러면 교회 비전이니까 내가 똑같이 입을 넣기로 같이 참여하면 영적으로 같이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 모세가 가나안 땅 가자 나와 같이 가고 따라온 사람 여기서 가려면 갖고 못하면 못 따라오고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끌고 어떻게 천국 잘 가게 오고 영적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러더라는 것을 지금 내가 체험하고 만났던 사건을 설교로 만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어머니에서,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우리 어머니, 어머니 딱 5분에 얘기할 수 있고, 1분에 얘기할 수가 있어. 예, 내가 어머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알아야 뭘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 자기가 만나보도 않고, 경험도 없고, 음성도 들어보지 않고, 영적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소개하냐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냐고 자기가 영적인 체험도 없구만.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빠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에서 영적인 사람이 최고 중요하다고 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형상이 회복되고 만나고 음성 듣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신바람 나죠. 신앙생활의 맛이 뭔데 관념 지식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기도에서 음성 듣고 사느냐가 천지 차이에요. 정말로. 자, 여기서 주의 음성 들은 사람, 교제한 사람이 나팔 불 때 그 음성 들을까, 못 들을까? 듣죠? 한 번도 교제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음성도 못 들은 사람이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지 않고 음성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큰일 나버리지. 죽은 신앙 가지고. 관념 지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지식적이고 근데 사실은 얼마나 청구하다 봤거든요. 그들이 지금도 바리새인 신앙하고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오고 주님 못 만나서 그리고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 때로는 하나님께 문제도 주고 어려움 딱 주고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환난을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권한이 누가 좋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건져요? 수렁에 물에 빠지면 쓰기라던데 수렁에 빠지면 허브덕거리면 더 빠져버려.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 저는 불가능한 상황 많이 있었어요. 별의별 사건.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게 돼. 그러면 막 기도다가 기적적인 사건이 나면 수렁에 빠진 사람을 나를 건져. 그때 하나님 만나고 야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게 사람의 사랑을 짊어지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이 느껴져.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넣어주고 감사하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체험하고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주셔버려. 다니엘의 사자굴도 들어가버려. 그 말씀 지키다가 기도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자가 아무네. 자, 밥. 사자가 이상하게 물도 안 해. 이리와 사자야. 내가 못 피고 잠 좀 자자고 사자고 귀한고 잠잤다니까. 자, 사자고 나와서 건져갖고 나왔고 그 정적들이 깨끗이 사자 밥 되고는 그때 다니엘 신앙이 좋아졌을까 안 좋았을까? 뛰죠.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 기절을 해버려 먼저. 들어가도 오기 전에 기절해 죽어버려 그냥. 왜 그래? 아, 약간 아무 문제잖아. 그 전에 죽겠다고 난리야. 안 죽어.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거기서 기절하지 말고. 그것도 훈련이지. 당연히 사자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대진 거죠. 바로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괜찮아요. 원상 속의 신앙은 꼭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연단 훈련 받았고 그게 뭔가 깨뜨리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해서 만났다는 것이고 음성 들었다는 것이고 응답받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엘리야 그 상황에서 850대의 일곱 혈도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야다운 거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엘리야 최고야. 무슨 최고요. 불도 안 떨어졌구만. 근데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자기가 불 안 떨어지면 죽는 심정에서 그때 혼자 갔었을 때 그 심정 아시냐고. 얼마나 마음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말씀 믿고 해봤더니 진짜 불이 떨어졌네. 그 다음 믿음이 좋았을까 안 좋아졌을까? 더 좋아지죠. 우리는 아이고 세상이 나 흘러가고 아방 그러고 800원 온 백성이 바알 섬기는데 나 혼자 해보면 뭔 필요 있겠어? 끝 아무것도 안 해. 해봐 가서 던져봐. 싸우면 안 오고 싸워봐야 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엘리야가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정말 한국교회 살리자고 해보자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하면 절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같이 불이 떨어져서 이 나라 살려보고 북한도 살려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도전정신이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믿음 담대하게 나간 것이고 도전하고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 몸을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라 음성 듣고 가더라고. 말씀 듣고 가면 돼. 저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여러분 인도한다면 목회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익 받습니까 손해 받습니까 아니고 고난도 와도 핍박 오더라도 저는 주님 원하는 길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려움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론 환경은 엘리야하고 모세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회 문제, 오늘 교회 문제 많은 사건이 전부 우리는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다가 깨지고 음성 들었고 만들어졌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알았어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음성 듣고 응답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교제의 만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 다시 내 힘으로 산 것이 하나의 힘으로 살았고 능력을 살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응답이 있고 만남이 있었던 거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
여러분 연애면 적어도 아름다운 만남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재밌었던 사건이 하나님 만남의 연애 편지 아름다운 스토리가 응답도 없고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밋밋도 없고 밋밋도 밋밋해 갖고 무슨 사랑을 느끼냐고요. 사랑을 느껴야죠. 만나야지 교제해야지 하나님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릴 수밖에 없고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의 말씀은 그가 만났고 교제했고 도망다녔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도와주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고 수많은 응답에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건진받던 내용의 고백이 말씀이 됐어요. 시편이 다윗이 없었다면 어쨌을까? 자기 고백이 성경이 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이 남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뭐 애모드입니까? 감히 다른 사람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 위대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다니엘에서 아름다운 계시가 다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깨뜨려야 되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빚으신 그 과정이 그것이 연단이고 훈련이더라 이 말이에요. 훈련 연단 감사하세요. 고난 유익이에요. 환란을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그래서 환란 인내 연 인내 연단이란 그 과정이 얼마나 빚어진 것 안에서 정금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욥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신다 나를 단련하고 있다. 욥이 재수 없어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를 단련하고 있다고 거기서 이겼어요. 절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있다고 나를 만들고 있다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 벌받으라고 운천절 열받고 뛰어래. 근데 놀고 뛰어래. 똑같이 돌고 뛰는데 벌받아 뛰면 성질나. 돌아가면서 내가 놀면 뛰면 재밌어. 뭐예요? 내가 연단 훈련이라면 괜찮아요. 운동이 돼요. 운동. 운동과 노동은 달라요. 노동하면 피곤합니다. 운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운동이고 영적 경험이고 지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스토리가 된데 그 가운데서 기도했고 만났고 음성 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렀던데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가 영성 일기가 나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하고 항해사가 풍랑을 만나보고 비행기 운영 조정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때그때 도와줬다. 그 멋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펼쳐져 있어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기도 훈련이고 비전을 붙잡고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다 쓰고 나 편하게 살아. 이 정도 노후 보장됐어. 그게 그런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일생. 두 번, 삼, 이생, 세 번, 삼생인데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나는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정말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다시 깨어나고 죽어도 부산집회 한 번 해본 것이 소원이었고 너무 내 인생이 한 번 그걸로 끝나 죽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왜요? 저에게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고 만났고 음성 들었고 마귀를 보여줬고 많은 또 스토리가 나서 책이 만들어졌어요. 믿믿은 인생은 절대 그런 사건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평안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훈련은 아니에요. 평안하게 된 아브라함이 몰라 75세 본토 아비를 떠나. 아니 어떻게 타향살이 가라고요. 그래야 넌 나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에게 영의 사람 만들어. 둥지 속에서 안 돼. 나와. 오늘 나오라고요. 이 민족 북한은 지금 굶어 죽고 메마에 죽는데 가만히 못 오고 있어요. 기도해서 불 짓고 여기서 기도 폭탄 던져갖고 성령에 폭탄 가는데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의 꿈을 꾸시면 돼요. 믿음의 거룩한 꿈을 꾸자고요. 한번 사는 인생. 거룩한 믿음의 꿈을 꾸고 주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난 최선 다했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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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멋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